안녕하세요. 피지 클래스의 골프입니다. 이병옥입니다. 오기로.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옥스윙 연마 엄청나게 하고 계시잖아요. 뭐 사이드 블로우 시리즈로 요즘 나가고 있는데, 제가 회전 중심을 드렸잖아요. 회전 중심은 사이드 블로우를 만들기 위한 예인선과 같고 엄청난 힘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옥스윙의 공식은 익혔는데, 우측으로 날아가다가 좌측으로 떨어지는 건 좋은데 그 각도를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연습한 줄 아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댓글은 못 달아드리고 있습니다만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질문 나오는 분들에게는 아주 짧게 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왼쪽으로 너무 고꾸라져요. 아니면은 뭐 훅이 너무 심해요. 뭐 슬라이스 나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 더퍼더퍼로 해서 해결 방법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병옥이처럼 좀 예쁘게 나가서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떤 연습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꼭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왼쪽 편에다가 공을 놓고 감았더니 완전 이런 뭐 이걸 돼지골이라고 하나요? 이런 더크이라고 하는데 확 꼬꾸라지는 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통 레슨을 드렸냐면, 그럼 그 정도면 성공. 공 가운데로 옮기세요. 그걸 가운데로 옮긴 상태에서 똑같이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 어떤 느낌이냐면, 공이 오른쪽에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열고 잡는 게 아니라 이것도 스퀘어 만들어 놓고 잡으세요. 물론 이 정도 각도는 안 나오겠지만 무조건 양손은 허벅지 안쪽. 하지만 여기다 두고 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가운데 쪽으로 옮겼을 때 너무 닫혀 있으니까 다시 스퀘어로 약간 만들고 허벅지 안쪽 이렇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셋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 방금과 같이 확 고꾸라지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가다가 좀 마음에 안 들게 공이 왼쪽으로 휘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이 일단 왼쪽으로 휜다는 건 옥스윙을 하기 위해 기본 조건이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기본 조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자꾸 왼쪽으로 고꾸라집니다 하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백스윙 때 이렇게 손만 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백스윙 때 반드시 오른 무릎이 빠져주면서 엉덩이까지 돌아서 우측을 지향한다고 생각되게끔 스윙을 하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예쁜 드로우를 만들 수 있냐. 예쁘진 않아도 돼요. 일단 우리가 옥스윙의 장점은 우측 페어웨이에서부터 좌측 페어웨이까지 다 쓰면서 절대로 우측으로 죽지 않는 그러한 구질을 만드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아, 똑바로 치면 제일 좋죠? 똑바로 날아갈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연습을 하냐면, 백스윙을 하고 쳤는데 이상하다. 아까보다 했는데 이게 우측으로 가다로 들어오네? 어떤 생각을 하고 쳤을까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 스크린이 아니라 제 스튜디오에는 여기 오른쪽에 검정색 벽이 있어요. 벽이에요, 벽. 벽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을 어떻게든 이 벽에다가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그런데 여기 서서 이렇게 치면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풀스윙 간 상태에서, 옥스윙 풀스윙 간 상태에서 이쪽으로 친다고 생각해서 멈춘 상태에서 치면 칠 수 있지만, 아무리 내가 이쪽으로 치려고 해도 골반이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다 맞아요. 그러면 그 클럽 페이스 모양을 보면 약 오른쪽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저는 살살 치면 오히려 벽을 맞출 수 있지만, 자, 지금 다 쳐 있고 가고, 저는 이 벽을 맞춘다고 지금 친 거예요. 진짜? 저는 이 벽을 맞추겠다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실내 연습장에서는 이런 패턴으로 하면 되지만 실외 연습장에서는 내가 서 있는 데서 최대한 우측에 2시나 3시 방향으로 공을 날리겠다라고 하는. 근데 막 뭘 이렇게 몸부림쳐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자, 백스윙을 해서 이미 그쪽으로 치려고 마음을 먹고 옥스윙 오기로 만들고 안으로 빼서 그쪽으로 때리면,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팁을 드리는 거예요. 필드에 나갔을 때 연습장에서 너무너무 잘 되는데 필드에 나가면 전부 왼쪽으로 감긴다는 분들이 있어요. 겁나요.
이 연습하고 가도요, 딱 옆에 해저드 있고 오비 지역 있잖아요. 절대 그리 못 때려요. 그런데 감기는 게 일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옥스윙 패밀리들은요, 너무나 쉽게 할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옥팸, 앞으로 옥팸이라고 부릅니다. 옥팸. 우리 옥팸은 들고, 에라, 머리에 따고 추로 쳐버리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쪽으로 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제 조건, 제가 아까 레슨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측으로 안 날아가는 분들은 엉덩이가 돌아주지 않아서 이쪽을 보는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글로 때리려고 해도 엉덩이가 이쪽을 향하고 있으면 어깨도 훅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 때리는 게안 돼요. 자, 다시 보세요. 그냥 얼만큼 몇 시에 몇 분, 몇초 방향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쪽으로 치셔도 돼요. 이쪽으로 치셔도 돼요. 제 앞으로. 자, 봅니다. 에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쳤어요. 공 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인아웃 스윙이 훨씬 강화되고, 그리고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려올 때 이렇게 떨어지면 절대 저쪽으로 못 치겠죠?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치려면 바짝 붙어갖고 쳐요. 그런데 우측으로 치라고 했는데 틀림없이 또 오기로 떨어져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클럽 페이스 안쪽에 맞아요라는 분또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나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천천히 치는 연습.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건 뭐 이쪽 각은 사진 좋진 않은데, 오기로 빼고, 겨드랑이 붙인 상태에서 최대한 붙어야지 거기가 맞지? 여기에서 좀 떨어져 들어오면 전부 안쪽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안쪽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붙은 상태에서 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여기에서 센터에다 두고, 백스윙 오기로 팔 붙였죠? 그다음에 안쪽으로 뺐죠? 그다음에 우측 벽. 우측 벽. 지금 같은 경우는 우측 벽으로 잘못 밀었어도 우측으로 출발하다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몸이 아예 그쪽으로 돌아야 돼요. 다시 백스윙하고 도는 게 아니라 백스윙하면서 이미 우측을 보고 어떻게든 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다시 놓고 안으로 빼고 우측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은 제가 극단적으로 밀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했는데 이렇게 우측으로 이제 밀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맛본 거냐면 끝단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밀수 있는 끝단을 찾은 겁니다. 근데 보통 우측으로 밀으라고 하면 여기에서 배치기로 밀다 보면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감겨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우측으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배치기로 이렇게 하다가 열려가지고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드시 손이 이렇게 딱 스퀘어를 만들고 있는 형태에서 버텨줘야 돼요. 배치기가 된다고 해서 훅 뒤집어지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쟁반 들때 이게 일반 정상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움직임으로 쟁반을 유지하는 것처럼 내가 몸이 변하더라도 클럽 페이스가 어떨 때 스퀘어다 아니면 어떨 때 약간 닫혀있다라는 느낌을 명확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딱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있고 딱본 다음에 타격을 할 때, 어떡하지? 어디로 치지가 아니라 뭐 있어? 딱 우측으로 빼고 그냥 우측으로 때리는 거지.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제가 원하는 만큼 우측으로 안 밀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안 좋았지만 죽을 정도 나이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제대로 밀어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제 미스샷이었어요. 자, 가고 걸고 백 밀었어요. 그럼 아까보다 잘 밀렸어요. 그러면 저는 컨디션에 따라서 밀고 싶은 만큼 밀리는 게 아니에요. 뭐더 밀어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덜 밀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오른쪽으로 죽을 일 없겠구나. 그럼 딱 가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측으로. 그러면 우측으로 출발하다가 싹 들어와서 그 강도에 따라서 내가 떨어질 때 탁탁탁탁 떨어져. 그게 옥스윙이에요. 그게 옥스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훅을 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더퍼더퍼라는 공식을 드렸고 그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속 우측으로 밀어 때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얼만큼을 밀어야 합니까가 아니라 무조건 많이 미는 거예요. 얼만큼이 아니라 많이 미는 거예요. 그냥 딱 봤으면 저기 그래 이벽 좋아 너벽 한번 맞춰봐야지 내가 딱 하고 이미 벽을 맞추려고 이미 팍 빼버리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저는 벽을 때리려고 굉장히 좀 과하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돌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비거리는 어떻게 늘리냐면 뭐 내가 스몰 스윙을 할 건지, 미들 스윙을 할 건지, 빅 스윙을 할 건지 그런 거를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이언을 쳐보겠습니다. 아이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언 했을 때 이제 7번 아이언이 오른발 쪽 안쪽이죠. 그리고 있으면 들고
오른쪽으로 쳤어요.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쳤더니 들어와요. 그래서 늘 거리 보세요. 엄청나죠. 힘이 세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끝단으로 치면서 이거는 내 역부족이다. 그럼 조금 안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으로 빼고 밖으로 쳐서 얼만큼 들어오는지 이런 걸 늘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언은 상대적으로 덜 돌 거니까 끝단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밀어쳐야 되겠다는 그 느낌, 그거를 몸으로 익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해드리면 필드에 나갔을 때 내가 어디로 보내고는 싶다? 그러면 그대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렬을 한 상태에서 어디를 보고 쳐야 되지? 저기군. 그럼 이쪽을 보겠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시선을 딱 바꿔서 이쪽을 바로 보는 거죠. 아, 저기 숲속으로 밀어 넣어야 되겠다. 단, 손목을 뺏기면 안 돼요. 저 숲속으로 딱 밀어넣고, 여기선 관중석이죠? 저기 광고판 있는 쪽 들고 때리면, 저는 지금 완전히 이 광고판 쪽으로 때린 건데 가다가 들어오는 게 옥스윙입니다. 어렵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될 때까지 하세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갑니까? 우측으로 때렸는데 그냥 무조건 들어온다. 그리고 뭐 중간보다 왼쪽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죽진 않는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라운드를 몇 번 가봤더니 우측이 굉장히 밀려 들어와 가지고 이거 공을 출발을 그쪽으로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 제가 레슨을 해 드릴 텐데,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덮어 젖혀 연습을 좀 해보세요.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100타 90타 때 치는 분들은 덮어 젖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그 홀은 그냥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서 그냥 이 정도만 치고 가서 오비가 안 날 정도로 하고 플레이를 하시는 걸 권하지만, 좀 중상급자들은 칠 때 덮어 이게 아니라 덮어 젖혀 해서 약간 왼쪽 보고 덮어 젖혀 하게 되면 이렇게 볼을 돌릴 수 있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왜? 덮어 젖히면 슬라이스가 나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양으로. 그런 방법도 제가 조만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무조건 우리는 연습장에서는 우측에 있는 무언가를 갖다 맞춰버리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밀었더니 안 들어오면 좀 양을 줄이고, 끝단을 일단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좀 파워가 있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우측으로 갔다가 때리면 들어온다라는 거 이미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왔어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가고 미리 그쪽을 본 다음에 와서 이쪽을 때린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그쪽으로 날아가겠죠? 아유, 참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은 제한이 돼 있네요. 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광고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 저희 채널 많이 공유해 주시고 이제는 함께 알아가도 됩니다. 제가 선한 의지로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많은 분들이 즐거운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후기가 있다 그런 글 쭉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번 잘 읽어보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오기루 절대